네, 그럼 지금부터 올리오투싼 신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차 발표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한번 들어보고 차를 곳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뒷좌석에 뒤로 누워. 37도라대. 스마트키가 없다고 합니다. 오. 그래. 왠지 멋있잖아. 실내 공간? 뒷좌석도 넉넉하고. 드라이버도 돌돌 파킹. T자 파킹이 또 된다는 얘기겠죠? T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. 오, 에어. 더운 바람이 나오거나 찬 바람이 나오거나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이 이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찬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한 거죠. 뭐 수납 공간은 뭐 굉장히 좁네요. 이거 이 정도로는 가운데 콘솔 박스는 점점 줄어든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넓네요. 가죽 질감 보세요. 지금 무지하게 좋습니다. 이런, 어우, 이런, 완전 디테일하네요. 어우, 발포금으로 되어 있고요. 가죽인 것 같은 레자일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네요. 꼭 가죽 같아요.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우수하고요. 여러 가지로 우수한 느낌. 이것도 발포로 했어. 이야, 이게 중저가 차로 보이지 않네요. 이런, 고무의 질감 같은 거 정말 이제는 야 보통이 아니다.